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도 놀라셨고 아마 저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조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 아시죠? 아니 코첼라에 세리 라인업이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가 갑자기 뜨는데 21 리유니언 이러는 거예요. 21이 돌아왔다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바쁜 와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제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르는데 세상에 21 완전체가 모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 21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미디어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이 유튜브에 그 21의 I'm the best 직캠 영상이 지금 올라간 지 이틀 만인데 조회수가 320만이에요 미쳤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21을 그리워하고 기다린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뜨기나 몇 주 전에 빅뱅이 이제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뭔가 마지막일 것 같은 암시가 있는 곡으로 함께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 남매 그룹인 21의 그리움을 또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아니다 다를까 이 CL이 극비리에 21 멤버들을 데리고 코첼라에 데리고 왔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고 제가 오늘 왜 지금 21 얘기를 하냐 하면은 21의 멤버 CL의 팬입니다. CL의 어떤 솔로 행보들, 솔로곡들, 힙합곡들이 워낙 많죠. CL은 재능 있는 래퍼니까. 그래서 CL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했었고 21의 팬이기도 했고 사실 내가 제일 잘나가 같은 곡은 좀 저희 편견을 많이 깨준 곡이었어요. 21이 활동했던 당시 그 당시에 주류였던 미국의 힙합 음악들은 절반은 트랩이었고 절반은 이제 그 마이애미 베이스의 약간 EDM 기반의 랩 음악이었어요. 뭐 피프 플로라이다 같은 래퍼들이 막 차트 위를 날라다녔던 때였죠. 사실 그쪽 음악들을 저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았어요. 한국에도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 잘 듣진 않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당시에 내가 제일 잘나가는 진짜 꽂히는 거예요. 이 내가 제일 잘나가 I'm the best가 21의 히트곡들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 가장 큰 메가 히트곡으로 아마 저는 생각이 돼요. 이 곡이 나왔을 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렸으니까 완전히 드디어 21이 코첼라에서 라이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공연이 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연이고 21이 언제든지 새로운 앨범을 갖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21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난 21이 새롭게 돌아와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음악 힙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1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힙합 좀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TLC 같은 그룹이 나왔다고. 저는 21은 한국의 TLC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적인 코첼라에서 21의 I'm the best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 목소리를 듣는 게 몇 년 만이야. 와. 확실히 이 네 명이 뭉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야. 여전하네. 아 그들이 살아있어요. 아마 그들이 살아있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아... 진짜 이 곡은 21 곡 중에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곡이에요.
아, CL이 진짜 큰일을 해놨어. 민지. 와. 그 당시에 민지님의 퍼포먼스도 강렬했는데 앳된 느낌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좀 성숙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 난리가 났다. 야, 아, 나 딱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아, 진짜 이거 코첼라에서 이들이 뭉쳤다고? 진짜로? 아, 이거는 이 곡이 나온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 아직도 명곡이에요, 이 곡은. 야. 아니 그냥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공백을 한참 깨고 돌아온 뭐 TLC나 SWV 같은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기한을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이거는 뉴에디션 재결성 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나한텐 그런 감흥이야. 이 곡이야말로 가사나 음악적인 컨셉이나 그냥 21 그 자체예요. 이 한 곡이 21의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지. 브라. 와, 이건 여전히 뜨겁다, 이 곡은. 우! 야. 솔직히 21 이전에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 가사들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말을 쓸 수가 없었지. 쓰지도 않았고. 이 곡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결론. 21이 돌아왔으니까 빨리 앨범을 만들어서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21이 힙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21은 힙합 음악을 한번 제대로 멋있게 만들어서 갖고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1의 재결성과 함께 새로운 앨범을 굉장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빅뱅도 나왔는데 이제 21도 나와야지. 이제는 이 네 명이 YG도 아니잖아요. 각자 뭐 회사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이게 재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많지 않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CL도 인디펜던트로 활동하는 래퍼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 카리스마가 여전하다. 제가 이 곡이 21에 대표하는 곡이자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꼽은 이유는 그냥 이 가사, 이 곡 그냥 자체가 21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했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21의 I'm the best 이전의 걸그룹의 가사들은 이렇게 호전적이지도 않고 자신감 있지도 않았어. 근데 21의 가사, 랩 가사는 진짜 그 미국 래퍼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만함으로 보일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아이돌 K-pop 그룹 가사에 그거를 투영했던 거니까 작사 작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거든요. 남자 래퍼들 중에는 그 당시에도 막 자기 자랑을 하는 래퍼들이 있었지만 이런 K-pop 아이돌 걸그룹 중에는 이런 가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혁신적인 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테디님이 또 이 곡의 프로듀싱에도 있기도 하고 그냥 오랜만에 들어도 전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편견도 많이 깨졌어요. EDM과 랩 음악이 섞인 그런 음악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질 않았는데 이 곡을 통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게다가 오늘날 2022년에 코첼라에서 이들이 엄청난 공백을 깨고 이렇게 다시 뭉친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뭉친 것만 봐도 새 앨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새 앨범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루속히.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이건 진짜 전율적인 컴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